단순한 캐릭터로 하고픈 이야기를 전하는 트렌디한 아티스트. 아시아가 사랑한 작가의 타이틀을 얻을 만큼 아시아권에서 크게 사랑받는 스페인의 하비에르 카예하가 태사가 알려주는 돈 되는 미술 시리즈의 15번째 주인공입니다. 예술 작품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념적인 설명이 반드시 필요한 작품과 설명이 없어도 한눈에 이해되는 작품인데요. 행복했던 유년 시절을 캐릭터로 형상화한 하비에르 카예하의 작품은 후자에 해당됩니다. 일명 눈이 큰 아이, 긁기 적힌 티셔츠 차림에 큼지막한 눈동자를 가진 소년 캐릭터죠. 마징가 제트 등 어릴 적 보았던 만화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카예하의 작품은 그의 유년 시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추억하는 카예하가 다른 걱정 없이 누이와 함께 뛰어놀던 어린 날의 자신을 캐릭터로 되살려낸 것입니다. 그림뿐만 아니라 대형 조각, 아트토이 등으로 구현된 이 장난기 넘치는 소녀는 일반적인 현대미술 작품처럼 난해하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별도의 설명이 따라붙지 않는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인데요. 여기에는 나는 작품을 설명하는 대신 관람객을 향해 열어두고 싶다. 관람객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생각과 감정으로 작품을 완성하기를 바란다는 카예하의 예술관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으로 무장한 하비에르 카예하는 지난 2017년부터 글로벌 현대미술계의 스타덤에 올라 현재 세계적인 갤러리 알밀레쉬와 남주카 갤러리 등의 전속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사가 소개하는 작품은 하비에르 카예하의 2018년작 I Hope You Don't Mind입니다. 훌륭한 마술사는 속임수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작가의 예술관답게 설명 없이도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알사탕처럼 큼지막한 눈, 덥수룩한 더벅머리, 빨갛게 물든 코와 문구 적힌 티셔츠라는 카예하의 네 가지 시그니처가 모두 포함된 작품입니다. 초록색과 연두색이 뒤섞인 눈동자에는 눈은 인간의 영혼이 머무는 곳이자 모든 중요한 생각과 감정이 숨어있는 곳이라는 카예하의 철학이 스며들어 있고 아이가 울음을 멈추는 순간을 묘사한 미소는 울음을 멈춘다는 건 돌파구를 찾아내거나 고통을 극복하기로 결심한 순간이라는 점에서 아이들이 가장 영웅적인 순간이라 생각한다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합니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티셔츠 문구는 지난 2018년 6월 스페인 말라가에서 열린 작가의 개인전 제목으로 이번 작품이 해당 전시에 출품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미술 시장 내에서도 하비에르 카예하의 작품은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경매 총 거래량의 경우 2019년 10회였던 반면 2014년에는 140회를 기록하며 2년 만에 1300% 증가했고 경매 총 거래 금액 역시 2019년 $203,941에서 2021년 $1,159,783로 2년 만에 5,586.78% 증가라는 수치를 기록했죠. 2022년 상반기까지의 총 거래 금액이 2021년 수치의 절반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올해도 경매 시장에서 자체 최고 기록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2021년 11월 30개의 웍스 온 페이퍼 작품들로 구성된 30웍스 언타이트드가 필립스 홍콩에서 1,210만 8천 홍콩 달러에, 같은 해 12월 페인팅 작품 루가오시 크리스티 홍콩에서 817만 홍콩 달러에 거래되며 미술 시장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은 하비에르 카예하. 그 중에서도 지난 3월 604만 8천 위안에 거래된 두나터치와 도상이 비슷하고 889만 홍콩 달러에 거래된 웨이팅 포러 와일과 동일한 크기의 블루칩 작품 I Hope You Don't Mind가 태사에서 오픈되었습니다. 이제 태사에서 하비에르 카예하의 작품을 분할 소유하고 태사 뮤지엄에서 실물 감상까지 누려보세요.